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에는 일단은 불자의 향기가 계율을 지키는 향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율은 다시 복습을 하면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이런 첫 번째 계율이에요. 제1계가 살생하지 마라.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으면 뭐가 좋냐 그러면 자비의 종자. 우리가 자비의 종자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비의 종자에 씨를 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병겁이라든가 그 병으로부터 그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도병겁이라고 하는 건 전쟁. 오늘날도 그 예루살렘 때문에 아주 포탄이 날라댕기고 막 하는 거 엄청난 고통들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 60년 이전에 70년 가까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도병겁. 도병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비의 종자를 늘 심어야 된다. 그게 살생하지 않는 거다. 제2계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했는데 요거는 그 복덕 종자를 심는 것이다. 복덕 종자. 절대로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지은 것은 그 누구도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다. 절대로 못 뺏어간다. 그거를 그 불자들이 그 인과를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보살님들 전에 공양 올리고도 이거 혹시 스님이 뒤로 빼돌려갖고 삼겹살에 뭐 소주 한잔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공덕은 여러분 거고 그 잘못 쓰면 그 잘못 쓴 사람의 그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인과법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게 그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복덕종자를 여러분들이 심는데 복덕종자는 그 지난주에 어느 법우님 수기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병원을 위해서 그 투자금을 유치하고 또 이익을 내려고 옳지 않은 문서를 계속 그 해가지고 요즘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복덕종자를 심하려는 거예요. 복덕종자를. 복덕종자가 심하렸는데 그 다음에 그 재물이 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정의. 경제적 정의를 그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는 데마다 희한하게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제 아는 버부 하나가 정말 죽겠어요.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하여간 그 밑분이 바뀌기만 바뀌면 전부 다 어떻게 해서라도 뭘 도둑질 해가지고 오라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 서류 위조 이런 것만 시킨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인 거야. 그 진짜 골치 아프지. 안 하면 그 근무 평정을 나쁘게 해주고 하면 결국 교도소 가게 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퇴양난 그런 거. 나갈 수도 없고 빠꿔갈 수도 없고 아주 진짜 골치 아픈 거지. 그것도 업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 업력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저는 불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불자라서 경제적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찍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찍히는 게. 그래서, 그래서 현실하고 타협해서 그 나쁘게 될 거냐, 거기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올바로 살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복덕종자.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복덕 종자를 심고 그 종자를 잘 싹트게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미래에 큰 복덕을 거두는 거예요. 사음하지 마라. 세 번째 개가 사음하지 마라인데 요거는 청정 종자를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법우님이 남편을 우습게 알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업이 막히는 방법이에요. 사업이 막히는 방법이 청정 종자를 소멸시키는 거지. 네 번째가 그 거짓말 하지 마라. 진실 종자를 심고 진실 종자를 자꾸 뿌리내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믿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진실 종자 가진 사람이 거짓말 할 일이 없겠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마라. 그 대표를 그 불교에서는 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술이든 마약이든 이런 중독성 있는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종자가 마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먹는 사람들 안 먹으면 또 그분들 떠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와갖고 특히 제일 심한 게 뭐예요? 담배, 술. 그건 금단 현상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정신없잖아요. 정신. 그렇게 지혜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지혜의 종자가 그 시말라 버린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그 개향을 잘 개의 향기를 조금씩 조금씩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금생에 엄청씩 잘 사는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대한민국 불교 각 종파의 모든 관계자들께 한 말씀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와서 모셨어요. 그 어서 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기본 십재일도 지키면서 예불, 기도, 각종 집회를 드리는 날짜를 토요일, 일요일 매주 주말마다 오전 1, 2, 3부로 나누어서 각자 본인들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대에 법문 예불 시간 1시간 내지 20분, 1시간 20분 간격으로 해주세요. 왜냐 그랬더니 각자 예불 드리고 본인 볼러 가게 하기 위해서 예불 시간이 너무 길면 예식장에 가야지 하면서 자꾸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제가 볼 자들은 자주 사찰에 출입하여 스님 법문과 경전 읽는 것을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느 법우님이 그 시집의 형제들이 여럿인데 요 글 써오신 분이 여럿인데 본인만 불자래요. 익산에 사시는데 익산에 불자 그 숫자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본인만 불자고 그 동서들하고 다 기독교인인데 그 기도를 잘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이나 동서들보다 월등하게 잘 사는데 한 부분에서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주 일만 되면 얼굴도 이쁘게는 생기셨더만 쪽팔려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쪽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기 동선에 된 교회는 오늘 그 예배 5,000명 왔다? 그런데 본인 절에는 30명 왔나? 20명 왔나?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불보살님들 가피 있고 사는 거, 뭐 행복도 성공도 다 높은데 그거 하나가 안 된다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저 교육시켜줘가지고 제가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도 법회 때마다 일단은 내년에는 이 집회에 1,000명씩 오게 해야 되겠다. 1,000명씩. 2018년도 목표가 1,000명. 그 다음 2019년도에는 3,000명. 그래서 3,000명 들어가는 법당도 지어야 되겠어요. 미리 쳐놓고서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는 생활화가 안 돼 있는 치명적 약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개의 향기가 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아침에 어느 법우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불자로서 삶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개향이고 두 번째는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하는 건데 자비 실천하라고 하니까 무슨 그 자비 들여가지고 무슨 밥 사주고 집 사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줄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랑 자자 슬플 빚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비가 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자비가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자비라고 해요. 무조건적 사랑. 그런데 얼마 전에는 부산에 어느 법우님이 와서 그 남성분이신데 되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왜냐면 그랬더니 20년을 장인장모를 전부 모시고 살고 중풍을 10년 동안 앓고 계셨는데 수발을 다 하고 하셨는데 아들도 있고 처형 그렇게 처남도 있고 처형도 있고 본인이 그 중간인데 그걸 다 했대요. 그런데 그 장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재산 때문에 그랬겠지 그러면서 그 재산부터 다 돌려 그 이분한테 돌려놓은 것도 아닌데 그 장례식장에 와갖고 문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되게 그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본인이 오줌똥 다 받아내고 이러면서도
그 부인이 그 미안해할까 봐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인도 밉고 야속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잘못됐다. 불자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불자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보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뭘 좋아하냐면 무주상 보시. 그러지요? 그러지? 무주상 보시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우리 불자들이 보시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요. 무주상 보시라는 단어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또 똑같은 단어를 그 본인이 금강경 만독을 읽었다고 하면서 무주상 보시가 뭘까요? 저한테 묻는 부산에 어느 불자가 있었어요. 무주상 보시 내가 제대로 일러줄까? 그랬더니 제대로 일러주세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는 중생이 하는 보시는 생색을 잘 내는 거다. 이해를 잘 못하지? 아니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게 무주상 보시잖아요. 그래. 그런데 대한민국에 명절 중국은 왜 생겨요? 안 알아주니까 생기는 거예요. 안아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구리 찌르면 되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고 엎드려 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20년 동안이나 그 장인 장모 수발하셨던 분이 부인한테 아 내가 좀저 잘하는 것 같지? 나참 열심히 하지? 수고한 것 같지? 자꾸 옆구리를 찔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 옆구리 못 찔러갖고 등신 노릇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되게 그 처남 처형 부인한테 다 고맙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를 들으면 가슴에 응어리가 앉아요. 고맙다는 얘기 듣는데 가슴에 응어리지더라. 혹시 손들어 보세요. 고맙다는 인사, 일단은 옆구리 찔러갖고 절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안 남아요. 가슴에 응어리지는 게 무주상 보실까요? 싹 풀어지고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게 무주상 보실까요? 판단이 안 쓰시세요? 가슴에 응어리지는 건 절대 어떤 서랍을 지었든 간에 그거는 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옆구리를 찔렀든 엎드려서 절 받았건 간에 받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응어리 안 지고 싹다 털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다 하더라도 가슴에 응어리가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헷갈려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은 가서 이제 올 구정 때부터 생색을 내세요. 아, 이번에 오면서 이건 비싼 거야? 이거 얼마짜리, 얼마짜리고 자꾸 가서 자랑을 모른 척 하면 이렇게 하고서 이게 얼마짜리라니까. 알아들을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지?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줄 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절대 그 명절 증후군이 없어져요. 첫 번째. 그 없어진다는 말이 그렇게 옆구리 찔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서 효과가 좋으면 로얄티를 저한테 내시면 돼요. 저는 현찰 박치기를 제일 좋아해요. 자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비.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해. 친아배사. 친아배사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친은 친절. 아량. 친아배, 배려. 친아배사, 사랑 나누기. 우리 저 비인거사님이 조카가 보건의래요. 보건의인데 그 이제 발령받아 가는데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땡하고 퇴근하지 말고 그 조카는 꼭 친아배사를 해라. 그렇게 친아배사가 뭔데요? 친절하고 아량 베풀고 배려해주고 사랑 나누고. 그 얼마 전에 그 조카가 와서 그 둘이 하이파이브 해야 되잖아요. 친아배사해 가면서 싫어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왜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인기도 좋고 친절하다고 최고로 꼽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엄청나게 희생을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거.
조금만 더 생각해서 아량을 베풀어 주는 거.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사랑 나누기. 친, 아, 배, 사. 이거 하는 거야.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 그러면 그 불자가 어떻게 불행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친절의 반대, 불친절. 아량 대신에 안 아량. 배려 대신에 안 배려. 사랑 대신에 안 사랑.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그 갑자기 하게 되면 제가 돌았나? 이렇게 오해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돌았나? 하는 이야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그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어느 법우님이 지장기도 오고 딸들도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탈 수 있겠는걸요?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요는 이제 자녀들이 공부 가지고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해결하는 방안을 기도로 나와 있네요. 우리의 법안 스님께서 방송으로 저의 사연을 읽어주심에 요맘때의 자녀들의 부모들 마음에 감히 위안을 삼으시라고 말씀 올려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안 스님은 여기 앉아있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스님 말씀대로 믿고 기다림이 지금의 작은 결실이 있은 듯합니다. 속 끓어오르며 그래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녀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열받으면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경쟁에서. 뭐 전쟁은 아니고 경쟁이에요. 그죠? 어느 업이 더 세냐.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만들어 나온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작업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떻게 됐건 간에 온전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가 호랑이면 호랑이가 나왔을 것이고 부모가 고양이면 고양이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지 호랑이가 고양이 났다는 소문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잖아요. 근데 그 믿고 기다림이 지금의 작은 결실이 있을 듯합니다. 속 끓어오르며 그래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속 끓어오르더라도 맞짱 뛰면 서로 손해예요. 저와 같은 입장의 부모님들 계시면 보시고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 저의 마음을 다시금 조금 상세히 보충을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정말 속 많이 상했었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라고 그리할 땐 안 하더니만 모든 것이 스스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걱정하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자녀들 덮고자는 뜻은 아닙니다. 2017년 12월 11일, 12일, 13일 중학교 2학년인 딸 기말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기도 전에는 맨날 공부해라, 책 좀 봐라, 성질이 왜 그리 못됐고 나쁘냐. 콧구멍이 두 개라 숨을 쉬었지 한 개였으면 숨 넘어갈 정도로 반응도 심했고 사춘기 중2이다 보니 행동은 눈에 보이게 까칠해지며 나빴는데 지장경 기도 후엔 가족들이 행동이 달라지면서 또한 큰딸도 많이 변하였어요. 공부라곤 너는 담 쌓고 나왔구나 라고 했었는데 제가 5월부터 기도 시작했으니 제가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 중간고사를 쳤지요. 예전과 틀리게 중간고사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더니 역시 기말고사는 더 올랐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시험 공부에 몰두하더군요. 시험 치는 시간에 자는 거 아니냐고 난 걱정을 했고 안 하던 짓 하니 놀래 뭐 이런 일이 했지요. 맨날 평균 10점을 돌던 아이였고 여기서 10점이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10점을 말하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었지요. 바닥이었지요. 시험 치는 날이면 하필 시험 공부한다는 아이가 왜 그런 중요한 날만 되면 책상을 뒤집고 책상 서랍을 다 꺼내어 소란을 피웠고 옷장 정리를 하고 그래야 공부가 잘 된다나요? 참 재밌는 친구의 친구들이. 그리고 보면 방은 깨끗한데 자고 있습니다. 청소하느라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자야지. 그지?
내일을 위해서 사야 되잖아요. 시험시간에 졸면 안 되니까. 부모 속은 천둥 번개가 치지요. 우린 스스로 위안했어요. 공부는 못해도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잘 살도록 가르치고 공부 머리는 없는가 보다 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며 부처님 우리 아이들 공부도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지. 소원표에다 쓴 거예요. 부처님 헷갈리시지 말고 뒤에서 1등 말고 제발 앞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걱정스럽죠. 뒤에서 1등하는 건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스님 말씀의 소원표에 상세히 적으라 하셔서요. 상세히 적은 거예요. 뒤에서 1등 말고 앞에서 1등. 중간고사 때 놀랍게도 모든 과목이 30점 이상으로 오르더니 기말고사는 78점, 80점대로 모든 과목이 놀랍게 올랐습니다. 집안 사정이 힘들다 보니 학원 하나 못 보내다 보니 미안한 생각뿐이지요. 그런 후 본인도 놀라워하며 이런 성적이면 다 인문계 갈 수 있어 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니 인문계 갈 준비 중이어서 본인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안 되다 보니 저는 맨날 했던 말이 신발에 풀 붙이는 공장이나 가시든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라고 저는 얘기했지요. 옛말에 오냐자식 호로자식 된다는 옛 어른들 말이 말을 되새기며 오냐자식 호로자식 된다는 옛 어른들 말을 되새기며 못내 냉정함과 모진 마음을 가졌었지요. 당연히 가슴은 아프지요. 그러나 우리가 딸을 믿어주었던 보람을 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조금이나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공장 가서 일하는 건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부추기면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제 생각이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지요. 부모가 냉정하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부처님께 모든 일들을 귀의토록 가르친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 전에 지장경 한번 읽고 시험 공부할까라고 생각하며 망설였다네요. 그런데 이틀간의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 이틀 후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는 본인이 그것도 직접 스스로 목욕 후 깨끗이 해야 한다며 목욕재계를 드디어 한 거예요. 목욕재계를. 참고로 여기서 엄마가 하는 걸 따라한 모양입니다. 1,000원을 올려놓고 지장경 기도 한독을 하였고 마지막 시험을 치는 결과는 본인 노력과 더불어 좋게 80점대로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너무 좋아했고 이런 사실을 자기도 자랑스러워하며 안심정사 다음 카페에 올려달라고 했대요. 카페 글 올려 축하받고 싶다고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러자고 올립니다.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따님이 그거 올려달라고 해서요. 대단해요. 정말 멋져요. 공부 성적하고는 또 틀리게 우리 아이 주변 같이 도는 친구가 모두 전교 1등, 각반 반장, 전교 회장 이런 인연들과 친한 친구가 되었고 다들 불자 집안의 친구들인 것도 놀라웠습니다. 본인 또한 놀라워했고요. 남편 직장 사장님 댁 또한 신신 깊은 불자시더라고요. 진짜 놀랍지요. 동서남북 부처님 따른 인연들과의 만남입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들을 주셔서요. 이젠 금전 재물도 좋은 인연으로 맺어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립니다. 우리 집에 보면 각방 책상에 장롱문이 여섯 짝이면 여섯 짝 모두 정말 잘돼 스티커 붙여놓은 반면에 밥솥, 냉장고, TV 등 온갖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강아지 집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정말 잘돼 스티커. 집에 법화스님께서 우리 집 압류해 놓으셨지요. 정말 잘 되길 바라면서요. 작은 딸 초등학교 3학년이고 맨날 스마트폰만 만지고 놀더니 기도 후 손에 조무락거리는 장난감이 있는데 맨날 집에서 옷을 버려가며 가지고 놀더니 학교 반에서 만들기만 하면 1등하고 최강으로 자란 학생으로 손꼽히더라고요. 엄마가 지장보살님 좋아한다고 지장보살님 찰흙으로 형상도 만들어 오고 여름에는 지장보살님 그림 그려진 부채도 만들어 오고 특별한 손재주로 받게 오더군요. 작은 아이 또한 공부는 큰 기대도 안 하고 있었으며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판단될 때까지 있을 거란 생각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아 하고자 하면 잘할 거라는 믿음과 지금은 먹고 놀기가 좋은 때란 생각을 가졌지요. 때론 수학 성적이 엄마다 오늘 시험 쳤는데 20문제에서 2개 맞았어 라고 하고 그래도 10점이네요. 그죠? 당당히 그것도 뻔뻔스럽게 하고 집으로 들어왔었으며 나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요. 그래 2개 맞춘다고 고생했다. 그냥 2개도 다 틀리지 그랬냐? 오히려 그러고 말았습니다. 한숨만 쉬면서요. 속이 점점 정말 찢어졌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데 이리 고통받는고 하고요. 지냈습니다. 참회를 많이 했지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었는 거리. 그렇지 두 분이 작업해서 나온 결과니까. 그렇지? 그러나 어젠 샘을 내듯 수학평가 시험에서 언니랑 짠듯하게 75점을 받아 신나게 오더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10점에서 75점이면 상으로 좋아하는 피자 먹고 싶다고 하여 먼저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장경 4품, 5품을 읽으면 상을 준다 하니 피자를 먹을 욕심에 읽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지혜로우셔야 돼요. 나쁜 짓 하면 이런 지옥에 가냐고 하고 물으면서요. 시험 치면서 내내 관세음 보살님 불렀다네요. 그건 큰아이도 그리 한답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부처님을 불러라 가르치지요. 입이 아프도록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작은 아이인 법안스님처럼 된다고 종종 합니다. 나도 그러라 하지요. 시집가서 속 끓여 사느니 법안스님처럼 자유인이 되어서 부처님 법 많이 널리 알리라고 저도 그러지요. 정말 냉정이 싫다 하여도 온갖 방법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지장경을 보게 한 결실을 만끽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본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딸들 모두 지장경 한독과 아님 나누어 몇 품이라도 읽기를 당연시하고 용돈은 지장경 읽을 때만 거기 알바비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네요. 지혜의 지혜에게. 그러면 본인이 뜻하는 말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취하여 주는 것이 기특합니다. 아이들 자체도 스스로 온순한 성격과 쓸데없는 돈 낭비와 욕심과 필요 있고 없고가 정확히 선이 그어지더라고요. 정말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예요. 이러한 변화가 오는데 어찌 부처님을 믿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변화 속에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므로 너무나 부처님 감사하고 지장보살님 사랑합니다. 안심용사 법안스님 인연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지도에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 말씀대로 따라하니 나날이 발전합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음에 스님께 다시금 은혜 이 몸에 감사 인사드리고 다 같이 합동 기도해 주신 우리 법원님들께도 또다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걱정하느니 기도를 하지.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 살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자비가 뭐라고 했지요? 아까 친뭐라고는 하긴 한 것 같은데 두 번째부터 기억 안 나세요? 친아배사. 친아배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려면 부처님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소원표를 적고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그 사자성어로 제가 다 만들었어요. 친아배사 말고 도구살이. 도구로 살이. 도구살이. 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새해. 도는 뭐의 그 첫 글자냐면 도와주세요. 불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그게 도예요. 구자는요? 구해주세요. 저 힘들으니까 저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죽을 것만 같아 살려주세요. 일은 이루어주세요. 도구 살리. 스님 너무 그거 저기 그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불보살님들의 도움 받을 필요가 없고 구할 바가 없고 살판 나갖고 세세생생 안 죽을 것 같고 이룰 일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이룰 게 없다면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이루 살려주시고 이루어주셔서 남는 거 있어갖고 도대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남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안심병사를 가지고 오면 제가 대신 다 써줄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지? 돈 많이 모아놓으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저거 어떻게 다 쓰고 죽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제가 대신 얼마든지 써줄 수 있으니까 든든하게 제가 든든한 백이 되어드릴 테니까 일단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많은 불자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 한 번은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인지 라디오 방송인지 여기 철야 기도로 하셔 오셨던 팀들이 있었는데 한 법우님이 그 엄청 더운 때 왔는데 그 108배를 세 번 했대요. 그 세 번이나 왜 했는데요? 그랬더니 남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길래 왜요? 남편 취직, 저 진급하라고요. 남편 진급하라고 진급해야 되는데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불보살님들이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가림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게 꼴값인지 아닌지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다고 하면요 그걸 우리가 꼴값 한다고 하는 거예요. 꼴값 한다고 자기 앞가림하고 본인이 여유가 생기고 그랬다고 여유가 생기고 나서 아무 때고 나는 10억 모아지면 그때부터 불전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전은 평소에 조금씩 나눠서 내고 왜 그러냐면 20년 후부터 내면 그때부터 복의 종자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리 그 종자를 뿌리는 건 미리 뿌려야 언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가림을 잘 할 수 있는 불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아까 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법우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됩디다. 그럼 이게 뭐예요? 남들도 나처럼 해가지고 요 성취를 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미 남들에게 법공양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취를 해보니까 이건 정말 좋은 거다. 해봐라. 똑같은 고민 있으면 해라. 불교의 그 방법을 뭐냐면 연기법이라고 해요. 불교를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똑같이 나온다. 그런 과학적 접근 방법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으면 반드시 나오는 소득이 똑같이 나온다. 물론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게 되면 결과를 얻게 되는데 거기 사이에 그 내가 노력을 한 부분들 이 부분 우리가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 그래서 인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인위적 노력을 가산한 것을 연이라고 하는데 그 연의 노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각각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반드시 씨를 뿌리면 결과는 오게 된다. 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1대1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연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부처님께 보살님들께 여러분들이 문제를 벙어리 댄 가서 말지 말고 도와달라고 일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진급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직접적으로 부처님 전에 남편 진급시켜 주세요 하면은 안 된대. 그래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절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쪽이 더 쉬운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는 게 쉬울까요? 남편 진급하는 게 빠를까요? 쉬울까요? 남편 진급하는 게 더 쉬워요. 그냥 당구공을 때리는데 그냥 직접 때리는 게 훨씬 빨라요. 쓰리쿠션으로 돌려 때리려면 안 맞아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쓰리쿠션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현재 있는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일단 그게 해결하게 되면 그냥 부처님 전에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 남편 진급 좀 시켜주세요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러면 이제 되더라 하면 여기 와서 테레비에 한번 뜨면 돼요. 그러면 그 진급 대상 되는 그 부인들이 다 와서 절해갖고 되면 그게 남들에게 법공양하는 거예요. 법공양하는 거. 내가 해보니까 됐다. 그러니까 너도 해라. 부처님 전에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진급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세상을 맑고 밝고 향기롭게 만드는 길이에요. 훈훈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근데 그 제가 법문 나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들고 그 문제 있으면 저한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뤄주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들께 저는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 이뤄져요. 이뤄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 부처님 전에 앉기만 하면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신도 뭐 해줘야 되고 어느 신도 뭐 해야 되고 부처님 다 둘러보세요. 그러지? 지금은 이제 곳곳에 절이 들어서니까 이제 신도들도 많아지고 이제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그지? 가끔 머리가 쥐날라고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전부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던데요. 되던데. 여기 글 올리는 경우는 천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998명은 안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루어졌는데 안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교를 믿으니까 살판납제다. 살판납제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도구살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 업이 있다면 제가 그게 악업이라면 제가 대신 지옥 간다니까요. 간다니까 걱정 말고 가세요. 두 번째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이제 구해주세요. 재판 문제에 걸려가지고 아무런 그 증거도 없고 그냥 완벽하게 지어가는 그 속에서 기사회생을 하는 거예요. 기사회생.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사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가 최근에 두 건이 있었어요. 두 건이. 그냥 완벽하게 당했는데 그 검사가 다섯 명 바뀌고 판사가 네 명 바뀐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1심에서 당연히 깨졌고. 그런데 2심에서 이긴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상대방 증인을 서주는데 와서 서주는 것마다 이쪽 증인을 서준 거예요. 이쪽은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사회생이라고 하는데 구해주세요.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예요?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잠들었다 갔으면 좋겠다는 경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부처님 저 구해주세요. 뭐 살면서 일을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웃고 살아도 속으로는 썩은 경우 속이 그냥 팍팍 썩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지? 그게 인생이니까. 그때도 우리가 부처님께 도와주시고 구해주세요. 속 시원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하도 여러분들이 세뇌돼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확률이 훨씬 많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엔 하나씩 늘어나니까 자꾸 해야지 어쩌겠어. 그지?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한두 가지일까요? 이루어주세요. 새해에는 그렇게 그냥 그 부처님 전에 솔직해지세요. 다른 절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신명사 와서 달라고 하세요. 전 저부터 하니까 맘 놓고 하셔도 돼요. 속이라도 시원하게 벙어리 냉가서 말른 거 말고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데 빌면 안 된다는데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헷갈리게 되면 안진병사 오시면 돼요. 오셔서 여기서 달라고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그 기도를, 일단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지면 손 엎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손 엎질 때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손 엎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니까 마음 놓고 하세요, 마음 놓고. 이제 그 이 법우님처럼 우리가 그 저희는 법회를 일요일 법회 빼놓고는 전부 다 밤에 해요, 밤에. 왜 그러냐면 그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해요. 주머니에 돈 들어있는 불자들을 오게 하는 방법은, 직장 댕기는 불자들을 오게 하는 방법은, 근무 시간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단순한 거지만 엄청난 비법이에요. 비법이에요. 아까 어느 법우님이 스님들께 강의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스님들께 강의할 이런 걸 스님들이 그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녁에 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면 그 퇴근 시간에 와가지고 또 월급 받은 날은 좀 더 불전을 올릴 수도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회의 시스템에 맞게 우리가 기도 시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 불전도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그러는 거예요.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시스템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미래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불전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다가 그 도량 100개, 그 국외에다가 100개, 200개 이렇게 할 거예요. 원래는 조그맣게 하려고 그랬는데 숫자를 너무 줄여서 잡아가지고 원래는 1000개씩 했어야 되는데 목표를 공을 하나 더 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 붙여서 이제 규모를 그 대신 크게 하기로 했어요. 규모를.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도, 첫 번째는 이제 개향이라고 해서 개향. 개의 향기가 무럭무럭 나는 불자, 나 불자야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다가도 그 친구는 불자야. 뭐가 필요한 거 도와줘야 돼. 이렇게 돼. 두 번째가 뭐 했더라? 자비. 뭐? 신, 아, 배, 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 구, 살, 이. 요거 아홉 자만 기억하면, 열 자만 기억하면, 그 무술련에 대박 안 날 방법이 없네. 그 너무 크게 대박 나가고 주체 못하게 생기면, 앉으면서 와서 시주하시면 돼요. 걱정 말고 시주하세요. 제가 다 받을 테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